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야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후서에 이제 묵상하는 기간 동안의 마지막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한 문장을, 주제를 담은 문장을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로 짠 보여주기로 할까요? 예, 저는 이제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여러분도 적었죠? 해가지고 짠! 무슨 말씀 있어요? 뭐가 보여요? 읽어보세요. 예, 뭐라고 읽었냐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오, 맞았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예. 굉장한 우리와 같은 박수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전부 다 그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고린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또 고린도 후서에 가장 자주 나오고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 예, 분명히 그 말 자체는 모순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약해요. 근데 강해. 그래서 내가 약해. 근데 또 강해. 내가 약한데 강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모순되는 말이 옛날에 우리말 중에 있었어요. 뭐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이 꺼졌어요. 근데 다시 봐. 그러니까 꺼졌어. 근데 다시 봐. 주의하자. 불 조심하자. 그런 얘기인데 모순이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근데 우리는 아마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나는 약해요. 그런데 약한데도 약하기 때문에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뭐래요? 내가 정말 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사모하게 되니까 그때 내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약한 거는 어떻게 돼요? 강해졌어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계속 약화되는 거예요. 계속 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그때 조금 강해져요? 아니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4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강하다는 말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하지만 강하다. 약한데 맞지만 그리고 계속 약한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려고 한다. 그러면 계속 약한데 믿음을 붙들려고 한다. 뭐가 도움이 돼요? 사실상은 별 도움이 안 돼. 네? 그렇죠? 사실상은 별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면 굉장히 약한 거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여행을 하는데 배를 기다려. 근데 배를 예약했어요? 예약 안 했어. 예약 안 하면 배가 올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안 올 거래. 바울사도도 그렇게 생각해. 예. 내가 바보도 아닌데 예약 안 하면 배가 올 리가 없잖아. 배는 안 올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 뭘 믿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근데 배가 올까요? 안 와. 배가 올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약한데 강하다. 근데 또 약해. 근데 또 강해. 근데 또 약해. 또 강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게 아니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는데 그냥 안 죽었다고 생각하지 뭐.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지. 죽었는데 살았는데 죽었어. 근데 살았어. 내 생각 속에. 아니죠.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죠. 능력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란 쉽게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능력이란 실제하는 것. 실제하는 것. 진짜 있는 것. 그죠? 예, 저는 어릴 때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냐고요? 아주 어릴 때. 어둠이 무서웠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무서웠고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예,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나 누나들이나 이모나 고모나 그런 분들은 제가 아주 어릴 때 귀신 이야기를 무서워하니까 저에게 귀신 이야기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밤이 됐는데 땡 쳤대.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 네, 귀신이 무서웠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꾀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렇게 무서워하는데도 끝나고 나니까 에이 이야기야. 아,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현실이 아니야. 네, 그걸 조금씩 조금씩 알으니까 예, 화장실에 갈 때도 무서운데? 아니야. 귀신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불 켜면 돼. 예, 그러니까 점차점차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귀신 영화가 나와도 그냥 영화야. 진짜 아니야. 예,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생겼어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이제 진짜가 무서워. 사람이 무서웠어요. 저녁에 교회 갔다가 저녁 나절에 집에 가는데 어떤 형들이 야, 너 이리 좀 와봐. 예, 와가지고 너 돈 있어? 없어요.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 없어요, 진짜요. 이리 와봐. 아니요, 저 지금 엄마가 기다려서 가봐야 돼.
막 도망가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야, 사람이 무섭구나. 보이는 사람이 무섭구나. 중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중에는요, 절대로 용서 않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걸리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뛰었다. 이리 와. 저 선생님 용서하지 않아. 너무나 무서웠어요. 분명히 벌을 서고 매를 맞고. 아, 보이는 게 무섭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무섭지 않구나. 능력이란 건 뭐냐면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또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그건 뭐냐면 자기가 말한 것을 실제로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죠? 누구는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늘 있는 사람, 그죠? 예, 그런 친구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또 남자친구가 멋지게 생긴 사람이 늘 있어. 늘 있다는 말이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 나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늘 있어. 그러면 능력자, 능력 있는 사람. 예, 그 말은 누구 친구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생각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하다.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일 뿐. 그래서 제가 귀신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어둠도 무섭기는 해.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꿈을 꾸다가 어릴 때 꿈을 꾸면 악몽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그걸 어른들은 키 크려고 그래, 키 크려고 그래. 예. 악몽 꾸고 키가 크면 어떡하지? 예. 근데 꿈을 꾸면은 꼭 쫓아오잖아요, 누가. 쫓아오는데 나는 가지지가 않아. 뒤에 사람은 쫓아오는데. 근데 또 잡히지도 않네? 예? 꿈을, 그런데. 그러다가 펑! 깨면은 식은땀이. 큰일 날 뻔했다. 또 잠자는 게 무서워요. 또 잠자면 나쁜 꿈을 꾸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꾀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꿈인 줄 알아. 그래서 꿈속에서도 알아, 내가. 누가 쫓아오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꿈이야, 꿈이야. 꿈이었나 봐. 그럼. 예.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대장이 생겨요. 이거 가짜야, 가짜. 꿈이야. 예. 근데 꿈속에서는 내가 늘 약하거든요. 괜찮아. 가짜니까.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에, 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느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엄마가 너희가 잘못했지? 이렇게 물어봐도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제가 시켜서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버텼는데, 안 버티면 맞으니까 벌을 서니까. 근데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너 그랬지? 너 나쁜 놈이지? 그렇게 얘기지도 않는데 안에서 갑자기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막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예, 정말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다. 그게 너무나 슬프고, 예. 그 리얼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봐라. 보이지 않는 건데, 나에게는 리얼하게 진짜로 경험되는 거였구나. 예. 근데 그게 뭐예요? 약한 거야. 그죠? 돈이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게 뭘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증명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막 통성기도 하고, 수련회 갔다 와서 먹이를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갔다 왔어요. 어, 너 보기 왜 그러니? 아, 네, 그냥요. 예. 저희 어머니는 금방 알죠. 은혜 파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아, 뭐, 그, 그렇다기보다도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어요. 야, 야, 그, 공부 열심히 해라. 응? 그 다 수련회 때 가서들 그러던 애들이 다, 예, 보잘 것 없이 되는 거야. 예? 교회에서 그때 봐야, 그래 봐야 감정이야. 예. 그랬던 이제,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서 잘 안 믿던 저희 형님은 저를 그렇게 그런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갑자기, 예? 성적이 전교 1등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물론 꼴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교 1등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 다음 달에는 1등이야. 아, 예.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순식간에 되진 않더라고요. 조금만 훌륭하게 되지 아주 많이 훌륭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차 차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게 결국은 교회 오빠면 어떡하지? 교회 오빠는 뭐예요? 1번 교회를 자주 갈 것, 2번 우리 때 교회 오빠의 특징, 기타를 조금 칠 것, 세 번째는요, 탁구도 좀 칠 것.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 가야 탁구 치고, 기타 좀 치고, 교회 좀 열심히 가고, 네 번째는, 예, 뭐, 공부는 적당히 할 것. 그래서, 야, 이거 교회 오빠 되면 어떡하지? 네,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것도 어릴 때 꿈처럼, 귀신 이야기처럼 가짜 아닐까? 그냥 내 마음 속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 우리 형님이 나보고 너 정신 차려? 너무 이렇게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이번에 교회에서 누가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랬더니 야 그 얘기 나에게 하지 마. 응? 예, 사람의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마음은 없어도 교회 가서 간증하면 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겠냐? 예, 정신 차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약하니까.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뭔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 뜨거운 마음은 계속됐지만 그 뜨거운 마음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은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걸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뭐라고요?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한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삶으로 뭔가 드러내 보여봐야 되겠다. 내 삶으로 드러내 보여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나 그건 별 소용이 없었어요.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시간을 절약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예 뭔가 경쟁해서 앞서고 결국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 믿음으로 드러낼 만한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주신 것들은 별 소용이 없구나. 교회에서만 그냥 통용된구나. 그렇게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경험했을 뿐이지. 역시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현실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앞서가는구나. 아하,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 학교 때, 주일학교 때, 혹은 교회 부흥회 때, 그때밖에 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이는 많은 업적을 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메말라 있는 막대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런 갈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건 뭐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데 왜냐하면 때로는 생각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 같기도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 돈으로 바꾸면 인류로도 안 주는 예? 나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의 교우들을 치유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돈으로 바꾸면요? 누가 1유로를 줄까요? 1유로도 안 줘. 50센트도 안 줘. 예? 여러분, 슈퍼에서 그 바겐 빼는데 동전 얼마짜리 넣어야 돼요? 1유로 넣죠? 예, 50센트도 들어가요. 어떤 건 20센트도 들어가. 예. 근데 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게는 빠질지어다. 안 빠져. 야, 내 믿음은 20센트만도 못하구나. 그럴지도 몰라요. 약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로스쿨 나오고 그리고 최고의 의사가 되고 아니면은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조직이면 조직에서 앞서나가는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심장이식 수술하고 또 콩팥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저기 여기에서 앞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뭐였을까요? 나는 뭐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내게 동일한 은혜를 그런 감격과 체험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약한 것이어서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의 무서운 이야기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은 실제하는 썩지 않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붙드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은 나에게 뜨거운 감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헛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는 나의 힘이래요. 한번 무언가에 분노를 사로잡히니까 그게 어릴 때 생긴 분노인데 일생 동안 가는 거야. 일생 동안. 네? 네. Man of fire.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분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뭔가 수치심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수치심이 실제가 되면서 그 수치심이 일생 동안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죠? 그래서 왜곡된 퍼스널리티를 갖고 살아요. 그게 실제라는 거죠. 제가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감정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 생각은 생각일 뿐. 아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과 그리고 거룩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영적인 멘토가, 스승이 그렇다고 진짜로 알려주고 예? 귀신 얘기 무서워할 거 없어 알려줬던 분들처럼 예? 한 번은 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또 노력도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야, 노력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해야 돼. 그래요? 기도를 해. 그러니까 또 노력은 안 하게 돼. 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영적인 멘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길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젖을 주고 밥을 주고 유모가 그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듯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 인도하고 잘 성장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의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을 주시고 우리 안에 심으신 그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보내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선택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그 타락한 선택을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선택하게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뭐예요? 진짜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늘 제자리 걷기를 30분을 하겠어 하고 내가 선택을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란 실제로 30분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좋은 습관은 시간이 걸려요. 60일 걸린다고 그러죠? 좋은 습관은.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요? 그만두는 거야. 아이, 귀찮아. 그건 얼마나 걸려요? 1초 걸려요, 1초. 나는 하기 싫어.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죠? 자기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죠? 네.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포기하는 선택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습관을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데는요, 실제로 하는 거야, 실제로.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어요. 실제가. 제가 짜장면 먹는 생각과 비유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결정이 얼마나 힘이 없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들은 영감이 하나 오면은 그것을 실제 그림으로, 조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을 능력 있는 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어떤 사람은 했는데 그리지도 만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이 왔지만 이 사람은 만들어내고 이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조각가도 설계사도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짜장면을 진짜로 먹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먹게 됩니다. 언젠가는 먹게 됩니다. 그런데 글쎄 내가 잘 모르겠어.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그건 실제로 내 안에 생각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면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생이 달라지느냐?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아직은 씨앗이니까 약한 듯이 보이지만 강합니다. 왜? 그것은 진짜니까, 진짜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보이니까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강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병든 분들과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때는 좀 갑자기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이런 얘기 전해서 어떡해요? 그럴까 봐.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말에, 내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상 받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병에 시달리다가 져서 약한 대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명 가지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다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영주 목사님 연세대 5층 그 투석실에서 투석받을 때도 목사님 내가 유럽 가서 집회할 수 있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제가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해그림자를 돌려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정에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을 쓰고 복음주의를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해그림자를 뒤로 돌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그리고 나중에 한 목사님 불러가셨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갑자기 이 부유제 유브라슝 아주 나쁜 소식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게 돼. 그래. 그럴 줄 알았으면 그죠? 좀 세게 기도할 걸. 하나님 저는요. 나을 줄로 믿어요. 아이고 이거 다 낫네 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그렇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생각을 생각이라고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예, 실력 없는 화가나 조각가처럼 영감이 왔는데도 그거 나타내려면 힘들어. 나는 못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예, 순종. 순종한다고 떡이 나와 감이 나와. 왜 그 사람들은 순종했을까요? 그것이 현실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왜 배를 짓는데 왜 순종했을까요? 그게 현실이라고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
그리고 선교회 전진기지, 복음의 모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것, 이것을 현실이라고 믿으면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업하는 분들,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옵션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실제로 만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천에 베드로 오면 그때는 제가 좀 어떻게 생각해 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옵션을 걸어봐라. 그래야지 능력이죠. 배수진을 치는 거죠, 여러분. 예? 챔피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다는 것을 현실로 두지 않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놓고 덤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여러분. 바울사도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꺼진 불 다시 봅시다. 우리는 약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오케이 오늘은 거짓말하고 내일은 여기 가서 천덕꾸러기 노릇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약한 것 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올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구입니까? 시저입니까? 알렉산더입니까? 아니요. 트럼프입니까? 확실히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가 화목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록 고린도후서에 말씀 한 절 붙들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 묵상의 내용은 소설이 아니고 가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프너치 내 삶이지만 내 삶을 저면해서 그 말씀에 치환시키고 하나님 내 삶을 그 말씀과 맞바꾸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열매를 내시고 그 묵상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불굴의 자녀들을 낳는 믿음의 어머니를 만드시고 아직 일터가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일터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저면하는 그 아빠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서고 아직도 인생을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살기 원해요 그렇게 응답하는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시리라 우리는 그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들은, 생명의 전달자들은 이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약한 복음이 로마 세계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로마 세계가 제국의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원했는지 그러나 이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도 로마 제국과 로마 세계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약하나 그러나 실제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안에 힘을 실어넣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를 거기에다가 불어넣어서 우리 매일의 큐티와 말씀이 불가능한 생각에서 그치는 그런 약한 것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 가운데 살아있고 주님의 응답이 살아있고 제가 양육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에 긴장감을 불어넣자고요. 설교로 만들지 말고 똑같은 얘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긴장감이 있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